아, 안녕하세요. 벌써 들어오신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네스의 훈입니다. 예, 오늘 훈익시당 찾아주신 걸 환영드립니다. 알겠어. 와, 이걸로 봐야 되겠다. 아, 맥주묘시님. 맥주묘시님 아니었나요? 맥주묘시로 바꿨나? 뽀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들어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원래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왜 이렇게 바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자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주에 한 번, 두번 하면 될것 같아요. 세번 하려니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네. 이 라이브도. 아, 라이브를. 예, 안녕하세요. 이게 됐나? 있어야 다시. 아, 이름 바꿨습니다. 맥주 묘시. 맥주 묘시님. 묘씨가 뭐 뜻이 있나요? 예, 밥 대장님 안녕하세요. 밥 대장님 안녕하세요. 밥 좋아하시나 보네. 예, 딩드링님 맞아요. 라이브 힘들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딩드링님도 인터넷 유튜브를 하시나 봐요. 그쵸? 라이브도 하시나요? 라이브 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아, 딩드링님 근데 제가 구독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아, 그 뭐야? 요즘에 알았어요.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자주 놀러 갈게요. 그다음에 벌써 30분 돌렸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이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라이브 힘들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저거네. 하시긴 하시나 보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좀 이제 라이브가 너무 길어. 그래서 최대한 짧게 뚝딱 마치. 아, 이게 좀 느리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아, 여기 이쪽이다. 히에이치이님 안녕하세요. 한오진님 안녕하세요. 히마마님 히엄마님 안녕하세요. 박희아님 반갑습니다. 이원욱님 안녕하세요. 박선미님 안녕하세요. 이원욱님 반가워요. 박희아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라이브합니다. 하지만 게임이라서 봐도 모르실 거예요. 아무튼 저번에 보니까 게임 하시더라고. 맞아 맞아. 제가 그 봤어요. 딩디님 들어가서 게임을 되게 좋아. 게임 역시 많이들 보잖아요, 그죠? 젊으신 분들이. 김동원님, 아,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그제 뭐야. 네, 안녕하세요. 하현동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 클래스 101 거기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후원이 아니라 그 뭐야, 응원?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응원해주셨나요, 다들? 정말 빨리 달성됐다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정말 덕분에. 그렇게 빨리 될줄 몰랐는데. 안녕하세요. 조성민 들꽃향기님, 안녕하세요. 백설님, 안녕하세요. 뽀삐님, 안녕하세요. 네, 했습니다. 뽀삐님 이거 사진이 되게 재밌어. 네, 뽀삐님은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요인가요?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서 했죠? 그게 왜냐면 요리 지금 만들기 전에 굉장히 제가 제 혼자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것보다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대체 어떤 분들인지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면 좀 파악이 될것 같아요. 과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응원을 해주시는지. 왜냐면 다 다르시니까, 상황이. 뭐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주부님들도 계실 테고, 혼밥 쪽들 계실 테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많이 설문조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선민이 코로나 종식되면 훈이아재 만나러 일본 가면 만나주시나요? 박서민이, 아, 예, 그럼요. 한번 만납시다. 끝나야 되는데, 코로나, 그쵸? 만나드려야지. 채팅이 왜안 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원이 아니야. 기초부터 고급까지 쌓을 수 있는 영상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어마어마하게 저 그러네. 영상금 한 몇천 시간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그거를 몇천 시간. 그게 여섯 시간 분량이라 그랬나? 다 해서. 이게 왜 안 나오지? 차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아 진짜 이 느립니다. 이걸로 원래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네, 안녕하세요. 아브라야님, 한선우님. 아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요리해야 되겠다. 맨날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 실시간 처음이세요?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아 예, 다녀오세요. 예? 예. 아 감사해요. 꼭 갈게요. 너무너무. 아 안녕하세요 형님. 줄리언님 안녕하세요. 예, 오훈님 실시간 처음이에요. EHC님 아 처음이에요? 오늘 제 처음이시면은 요리를 만들고 최대한 그 뭐 완전 일본 요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 좀 응용편 같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다음에 뭐 바로 만드셔 드실 수 있게끔 재료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왜냐면 너무 어려운 걸로 하면은 재미없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도 빡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언제나처럼 여러분들 대접하면서 제가 먹는 그런 시스템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후반에는 조금 잡담 떨고 끝내는 잡담을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그런 식이에요. 일단은 전반 후반. 그래서 최대한 전반 요리를 빨리 뚝딱 맞춰야 되니까 이게 쪼잘거리면 안 돼요. 바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예.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면서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뽑으니 호진님. 아 호진님 운 뭐야 이 영어가? 호진님. 알았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DM으로 좀 하나 날려주세요. 뭐 하나 좋은 요리라도 요리 만드신 거 있으면은. 되게 너무 이렇게 영어로 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비슷해요 이름이 또. 안녕하세요 일본 여자친구에게 일본 요리 해주고 싶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아 일본 여자친구한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완전 일본식이 아니고 약간 서양식이에요. 올리브오일 쓰기 때문에 뭐 서양식이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밥맛 없을 때 꼭 드시면 되니까 일본 여자친구분한테도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자 그럼 뭐 잔소리 말고 바로 시작합시다. 아 그 이거 제가 시간상 준비해 놓은 게 좀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문 거꾸로입니다. 재밌으신 분이 눈 거.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아 이게 어떻게? 아 진짜 얘는 이렇게 보이나? 아 여기다 놓고 이게. 여기다 놓고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죠?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봐 얘기하면서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 일단 두부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300g 이게 300g인가? 두부 있죠 이거 두부 일반적인 두부 이게 일본은 300g인데 한국은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묵은 걸 얹어가지고 좀 물기를 좀 뺐어요. 한 30분 정도. 이거 빼야 돼. 이거 구워야 되니까 살짝 두부 빼놓을게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집에 있는 거 버섯 쓰면 돼요. 버섯 아무거나. 전 새송이하고 싸니까 새송이하고 요거 느타리인가요? 느타리 버섯?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토마토를 넣어야 되는데 토마토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대. 그래서 피망하고 어떤 걸 할까요? 일단 색깔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상큼하게 되는 것도 있긴 한데 피망으로 해도 돼요. 피망이 좋을까요? 토마토가 좋을까요? 손님한테 물어봐야지. 손님 어떤 걸 드시고 싶은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해 볼게요.
두 개 다. 두 개 다. 아. 파프리카 이게 어디 거야? 글쎄 모르겠네. 아마 한국 사람이 많더라고요. 일본에도. 굉장히 일본에 일본 사람들 좋아해서 그러나? 피망. 피망. 피망은 잘 안 맞아. 이건 피망보다는요. 파프리카 아니면 토마토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색깔도 빨간 게 나. 맛도 그렇고. 토마토 둘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만 요거는 조금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두부. 두부를 크기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렇게 더 6 정도는 분량자. 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못 기록해. 그래서 이 밀가루, 밀가루에다가 묻혀가지고 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짝. 그냥 일반 요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 요건 간단하니까 대충 뭐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오늘. 그래서 잘 묻혀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알았죠? 제가 요거 다 원래 그 요리 방송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딱 준비되어 있는 게 딱 나오잖아 옆에서.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이랍니다. 보조가 있고. 근데 이게 라이브가 이게 빡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녹화 방송이 아니잖아. 그런 것도 좀 즐기는 라이브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한국은 두부가 근데 이렇게 막 똑같나? 똑같죠 이거. 이거 일본어로 하려면 모멘도우프라 그래요. 모멘도우프. 모멘도우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굽고 그다음에 야채. 야채는 잘라 놓을게요. 얘는 작으니까 두 개 합시다. 작으니까 두 개. 큰 거만 하나면 돼요. 큰 거만 하나면 돼. 씻어가지고. 씻어가지고. 그냥 요거는 먹기 좋게 자르시면 돼요. 토마토 싫어하시는 분들은 파프리카를 하세요. 아까 말씀했지만 피망 하셔도 되는데 색깔이 별로고 그 다음에 식감이 뭔가 그 피망 같은 경우는 약간 섬유질이랄까요?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잘라야 돼. 작으니까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잘라도 돼요 여러분. 크면 이렇게 자르든지 이런 식으로 먹기 좋게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게 달지가 않다. 그죠? 일단 이거 빼면 돼요.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파프리카는 좀만 넣을게요. 파프리카는 좀만 넣자. 좀만. 좀만 넣. 그냥 얘도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 배워보고 싶은 요리 있나요? 왜냐면 일본 요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요리하고 심플한 요리가 있는데 심플한 요리는 너무 심플해가지고 영상으로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어려운 거는 또 너무 어려워. 재료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너무 맥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돈가스라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뭐야 옛날 그 일식.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좋아하는 일식이 대체적으로 그 뭐야 B급 구르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왜냐면 만화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일본은 막 이제 조금 약간 서양식으로 많이 변형이 돼 있어요. 일본 요리도. 그래도 굉장히 그 오늘 제가 하는 뭐 일본이 뭐 올리브유를 쓴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어요. 일본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한국 요리보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일본 요리고 그런 게 하기가 좀 애매한 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일본에 살면서 일본 요리가 가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밥상에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요거는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울타리는 되게 약간 중식도 많고 그 다음에 뭐야 뭐 교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완전 일본 요리가 아니잖아. 근데 교자 같은 것도 교자도 맛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여러분들 재료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똑같이 하려면 그런 게 좀 있어. 그걸 어떻게 돼 간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래서 바로 영상이 안 돼요. 그런 거 좀 있어. 어려운 점이 있어. 이거 하나 이거 잘라놓고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 뭐야 좋아하는 야채 아 키노코 버섯 세종이는 싸니 어이 세종이는 싸니까 제가 먹을 거니까 떨어졌어. 싸니까 이 세종이는 많이 넣어도 될 것 같아. 그 여러분 일본에는 그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3초 룰 3초 룰 있나요 황기도? 떨어져서 3초 이내 주스면 먹어도 된다는 있나? 3초 룰이? 약간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해요. 가끔 손님이 뭐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바로 주워가지고 먹는? 요리 이름 아 또 다른 요리 이름이 뭐냐고요? 이거 요리 이름이 뭐야? 이름이 굳이 붙여야 되나? 이름 굳이 붙이면은 아 일단 이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에 삿바리 일본말로 하면 한국말로 고치면은 상큼한 두부와 버섯에 올리브 두께, 올리브 두께라는 게 낫겠다. 올리브 절임, 올리브유. 이걸 뭐라 줘요? 그 서양 요리에 많이 있잖아. 올리브 이렇게 담궈서 먹는 걸 뭐라 하지? 이름을 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러 가지 있잖아. 근데 일본에 또 많아. 서양 요리식으로 된 게 또 많아요. 이게 일본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종류랄까 그 한국의 두 배 되잖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다채롭다 그래야 되나. 그래도 공부가 많이 돼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 좀 알려드리는 이거 하고 자 준비가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요것만 있으면 돼. 그래요 아까 두부 요거 밀가루 붙여놓은 거 요거가 구워가지고 양념 이따가 양념은 이따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양념이랄까? 그 뭐야 조미료?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팬입니다. 응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후니님 쓰시는 칼 많이 갈아서 작아진 건가요? 아 이거요? 칼이 좀 예 많이 작아졌네 쓰다 보니까. 글쎄 처음에 얼마나 길었나. 이게 제가 학교 그 조리사 학교 다닐 때 받았던 거예요. 지급받았던 거. 이게 얼마야? 이게 가격은 모르겠는데 세트로 들어있는 거. 근데 이제 미소노라는 제품이 들어있더라고. 패티 이거 한국말로 패티라나? 그러니까 어느새 모르게 작아진 그런 느낌이에요 쓰다 보니까. 스톱 오일이라나? 쓰고 있는 나이프 패티 나이프. 아 예 패티 나이프. 아 마리네이드처럼 저리 우리나라 과도보다는 약간 큰 나이프. 아 한국 과도가 더 작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바로 오케이. 자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됐어. 뭐. 보이나? 어이. 아, 칼질을 못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기름을, 아, 기름이 아니라 이거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어디냐? 이게 뭐지? 한국말로 엑스트로바 발음이 안 나와. 엑스트라바징. 일본말로 하면 새 거 사왔는데 엑스트라바징. 먼저 이거를 두부를 굽게요. 잘 보이나? 꽁 어둡네. 약불에다 구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가 이거? 이거 가정에서도 금방 해요. 이거 진짜 이것만 딱 구우면 돼요. 아까 그리고 야채 자른 거하고 두부만 물 빼가지고 이렇게 구우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거의 다 왔어 이제. 금방 끝나. 자, 이렇게 해서 꿈에서 대화랍시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 채팅창 보면서 네. 올리브오일을 꼭 써야 돼요. 올리브오일 꼭 쓰세요. 오늘 올리브오일이 메인이야. 올리브오일이 몸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일본도 올리브오일 되게 많이 써요 지금은. 그리고 올리브오일 없으면은 뭘로 해야 되나? 이거 저 참기름으로 하면 완전 다른 요리가 되겠네. 한국식 되겠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땡으로 뭐 예. 아이고. 일반적인 거 사시면 돼요. 올리브오일은 저도 이렇게 올리브오일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보이나? 이런 거 할 때만. 그리고 이제 나이가 40 넘으니까 조금 그런 좀 신경 좀 써 있더라고요. 올리브오일을 좀 중점적으로 먹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크게 저는 건강에 막 이렇게 신경 쓰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건강하게 사는 뭐 그런 생각인데 요즘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많이 못 나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나가나?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한 좀 건강을 많이 신경 써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맛이 밥반찬? 밥반찬도 괜찮고요. 이거는 술안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로 술안주? 술안주도 괜찮아. 밥반찬도 괜찮아. 밥반찬은 그냥 뭐랄까 메인이라기보다는 옆에 이렇게 뭐하고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을 드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도 웬만하면은 좀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거 옆에를 좀 해주세요. 한번 본때는 한 번씩. 이게 중요한 단계예요. 대두유보다 반가운 힘들죠. 페르시스 네트로버지 가열질도 많이 생겨요. 가열질 낫다고 말했는데 괜찮습니다. 가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올리브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간상 재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왜? 여러분들 훈이아지한테 배우고 싶은 요리 뭐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야 그 클래스 101에서 그건 유료예요 거의. 여러분 유료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는 배우기 힘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그 뭐랄까요 다들 그 더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설문조사 중이죠. 설문조사 끝나면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 컨셉을 잡아야 돼요. 아직 컨셉이 그래서 아직 안 잡혔어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 초급자 분들로 해가지고 할 것 같아요. 초급이 더 왜냐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빼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궁금하죠 여러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요대로 해서 요거 빼놓으세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좀 많이 듬뿍 그냥 막 최대한 많이 튀기듯이. 좀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너무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한 반? 이 정도 넣고 버섯 약간 튀기듯이 튀기듯이 보여. 약간 중약불 해가지고 천천히 밀가루 묻혔어요. 다 생선 요리. 일본산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는 저는 제가 약해요. 파스타 잘 못해요. 거기 유튜브 엄청 섭외하는 것 같은데. 에? 그래요? 일본인 생선 조림. 물회. 물회는 한국판, 한국 요리죠. 물회는 한국 요리에요. 쉬운 가정식 백반. 일식 아침 한상 차리. 일본 스타일 파스타 나폴리탄 영상 있습니다. 영상 있어. 마지막 한상 차리면 나폴리탄 보러.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요리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게 다 안 보니까. 그래서 그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그 코스가 아니더라도 그 뭐야 하나의 그 뭐야 종목을 다 해가지고 그것만 딱 보면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끊을 거니까. 뭐 제가 영상은 어차피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좀 더
뭐 좀 더 어려운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생각 중이에요. 오케이. 이 정도 되면 이제 풀고, 이 정도. 끓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간 할게요, 간. 간. 식초. 식초. 식초가 큰술 3개. 하나, 둘, 3개. 좀 더 신고주 하신 분은 한 4개 드시면 될 거예요. 3개. 저는 3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게 산도가 몇 도야? 이게 산도가 이게 4.2. 그 다음에 진간장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소금을 하실 때는 한 작은 걸로 한 3분의 1?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후추하고. 후추. 후추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저는, 아,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블랙페퍼가 잘 맞겠죠? 블랙페퍼를 넣은 다음에 액센트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소금 말고 요거 넣을게요. 아무래도 일본 요리니까, 아무래도 일본이니까 요거 시오콤부. 요거 다시마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시마에게 소금에 절여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조미료가 약간 들어갔어. 그래서 요걸 넣을게요. 이것도 훈연지 최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섞으세요. 잘 섞어. 그리고 피망을 여기다 그냥 넣을까? 피망하고, 아니 넣어버리자. 피망. 토마토도 그냥 넣어버릴게요. 섞어. 여러분, 피망 아니면 뭐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되고요. 둘 다 싫다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이 토마토는 넣는 게 나을 거예요. 이 토마토의 이 상큼한 맛 있잖아요. 여기 좀 들어가 주면 좋아. 아니면 그 레몬즙 같은 거 좀 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만 두부 여기다가 이렇게. 완성입니다. 완성. 간단하죠? 춥다. 뭐 이거 누구나 다 해. 이거 이렇게 쉬운 요리가 어딨어. 이렇게 쉬운 요리가. 뭐 재료도 많이 안 들어. 근데 조미료도 그죠? 오늘 저는 시어콤을 넣었는데 여러분들 소금은 넣으셔도 돼요. 소금. 이렇게 해서 짠. 완성. 아 이게 좀 색깔이 좀 뭐하나 초조해 보이네. 역시 이쪽이 색깔이 잘 보이나? 이런 느낌 나왔어요. 뜨거워요, 아직 뜨거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두께니까 절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 두께니까 이렇게 해서 절여놨다가 드시면 돼요. 뭐 내일 드셔도 되고 식혀놨다가. 그래도 한번 식으면서 이렇게 쫙 간이 들어가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한번 식혔다가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차갑게 해서 먹으면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드시고 싶을 때 밥 반찬이랑 같이 옆에 곁들여가지고 뭐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니면 맥주 안주라든지 술 안주. 이거는 소주보다 맥주죠. 상큼하니까 맥주에 잘 맞을 거예요. 맥주 안주.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은, 아, 뜨겁다. 좀 일단, 이거. 이거 아니야? 색깔이 잘 보이나? 어.
그 요거 아까 만든 건데 보실래? 요거 뭐야? 이거 한글 있나 이런 게? 이게 뭐지? 그 아즈키 팥 팥하고 카보차 카보차가 단호박 졸인 거. 아 방울 토마토를 껍질을 벗겨서 하는 게 더 맛있다고? 아 마리네이드 요리. 아 맞네요 맞네요. 한국은 더 세다고 산도가? 어 장어덮밥 비소시루 시리즈 아침반사 냉소밥 버섯기름 빨아먹기 예, 치즈 뿌려먹는 냉소밥 치즈 뿌려 냉소밥. 아 히에시추가 있습니다. 아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는 약간 달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 요거는 제가 원래 여기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요건 그냥 좀 먹을까? 같이 요거 그냥 디저트죠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단호박 그리고 갓소다시하고 좀 팥이 많았어요. 이게 왜냐면 팥이 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 뭘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팥 이렇게 해서 그냥 먹어보자 그래서 만든 거야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해서 이건 그냥 자 그러면은 얘는 메인이 아니니까 얘를 따뜻하지만 먹을게요 그냥 시간상 그래서 여기다 남읍시다. 여기다 남기죠. 먹읍시다 이거 그냥. 아 근데 간을 안 봤네 내가. 간을 안 봤어. 됐다 됐어. 딱 됐어요. 여기 좀 식으면서 더 간이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우 콤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감칠맛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마토가 맛있어. 이 토마토를 저도 나이 먹고서 어렸을 땐 토마토를 이렇게 안 먹었는데 적응되니까 또 맛있더라고. 일단 버섯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식혀놨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밥 그래 밥 좀만 먹을게요 밥하고 덥다. 이거 순이야제 이거 숟가락 아시죠 다들? 어 영상에서 안 보신 분들은 순이라이프 자랑하기. 구독자분께서 만들어주신 거. 야 다들 아시죠 이거? 예전에 내가 어떤 영상에서 말했더라 이거? 야 아마 다들 안 보시니까 영상을 모를 거야. 자. 자, 이게 원래 유리가 다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안 보여. 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아 더워. 일단은 저 한 이거 무알콜
오늘 뭐야? 삿포로. 맥주. 아우 덥다. 어 무알콜은요 역시 삿포로가 제일 맛있어. 무알콜은. 자 그러면은 메인 요거 먹을게요. 어 향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 숟갈로 먹을게요. 그냥 숟갈로 먹기 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토마토하고 여기서 어머 뭐야 야 이거 유황 안 뒀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아우 상큼한 게 맛있어 봐. 약간 밥반찬 맛반찬보다는 맥주가 나은 것 같아. 근데 밥 그래도 맛있어요. 상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우 맛있다. 야 이게 그리고 간이 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근하게 절묘하게 지금 다들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야 두부가 맛있다. 맛있어. 짱이다. 그러니까 식초가 3, 진간장 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소금. 소금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술로 해가지고 한 3분의 1 한번 넣어보세요. 근데 간을 맞추세요. 딱이야. 보이나? 이게 이제 글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좀 드시지. 저만 먹으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들 드셔야 되는데. 예, 술안주 꼭 이거 내일 하세요, 꼭. 진짜 간단하잖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꼭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보러 가니까. 할머니 호박죽 팥이랑 같이. 아 한국도 이런 거 팥죽 좋아하죠, 그죠? 형님들 나이프? 나이프는 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소노? 인터넷에 미소노를 치면 나올 거예요. 양식하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잘 먹을래나? 아 칼을 궁금하시는 분 많다고. 칼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칼은 저는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뭘 좋은 거 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거 학교에서 지급받은 거니까 그냥 쭉 쓰고 있어요. 몇 년 쓴 거야? 네 스물아홉 살 때니까 학생일 때가 거의 한 10년. 아 스물아홉 아니야 스물아홉 서른아홉 10, 한 2, 3년 지났네요. 12, 3년. 이거는 술안주다. 술안주야. 흰 쌀밥보다는 그냥 요대로. 아니면 간식이랑은 좀 그러고. 아, 아침에 빵 같은 거 있잖아요. 토스트 같은 거 구워서 드시고 이 옆에다가 상큼하게 고르셔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이게 새송이도 씹히는 게 진짜 식감이 좋다. 상큼한 게. 야, 이거 밥맛 없을 때 딱이야 지금. 지금 제가 더워가지고 그런데 딱이다. 여름에 딱이야. 진짜. 자 이거 막 이거 쌀밥. 이거 더 먹겠다. 이말 나와. 이말 쳐야 돼. 진짜 맛있다 이거. 아줌마 한 그릇 드릴래요? 좀만. 예. 네. 아줌마.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 토마토가 이게 또 제대로인데. 이거 반은 먹겠다 이거.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많이 줬어. 야, 이거 진짜 보세요. 대박이야, 진짜 이거. 이게 내가 만들고 내가 봤을 때 하는데 이게 당연한 건데. 야, 여러분들 요리를 그러니까 해보시면은 특히 요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진짜로 맛 자체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 호불호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런 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재료를 바꾸듯이인데 해가 재료를 바꾸든지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두 그릇째야 두 그릇. 근데 두부가 두부도 식감도 좋고 그리고 이게 내일 되면은 더 두부 안에 간이 좀 배요. 무엇보다 이게 또 토마토가 약간 샐러드 같은 그런 느낌? 육즙이 터지면서. 야, 그리고 새송이의 이거 좀 식감. 새송이 식감은 뭐라 그러지, 한말로? 아삭아삭이 아닌데? 아, 파프리카도 처음 넣어보는데 괜찮다. 아삭아삭한 게. 느타리도. 느타리는 또 간을 금방 배요. 그래서 부드러운 식감. 야, 이거 잠깐 먹자.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 내일 꼭 하셔야 돼요, 진짜로. 꼭 하셔, 진짜로. 슈퍼 가면 다 있는 재료잖아. 맛있어. 새벽 5시라고요? 아,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그리고 제가 밥을 좀 밥 먹는 게 좀 빨리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이 요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업장에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만들기 뚝딱뚝딱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직접 만들어 보면 아실 거예요. 좀 시간도 좀 걸리고 의외로 뭐 두부라든지 이거 물기를 빼야 되고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 요리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뭐 일본 말로 하면 단돌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 머리도 구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뚝딱 만들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업장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는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뭐 런치를 하면 런치 끝난 다음에 뭐 그냥 서서 먹는 날도 많고. 그래서 밥을 이게 되게 몸에 안 좋은데 고치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꼭 식사하실 때 천천히 드세요. 음미하면서. 아줌마 오랜만이다. 아줌마 이제 들어가셔. 저 그거 싸가지고 가요. 아까 그거 남은 거. 예. 그거 딸이랑 같이 드세요. 예. 아줌마. 아, 오랜만 오셨어. 이거 밥도 괜찮다. 저는 지금 쌀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괜찮아요. 먹다 보니까 또. 맛있어. 최고다. 아, 디저트. 야, 디저트 먹어야 되네. 다 먹어봐. 여러분. 얘는 그냥. 그래서 숟갈 이걸로 먹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업장 할 때 쓰던 것들이 쓴 것들이 다 있어. 디저트 숟가락. 아, 그지다.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잘 먹었어요. 아, 자 그럼 이제 이거 디저트를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조금 먹어. 아, 영상 남겨놓겠습니다. 새벽 5시에 입맛 타시고 있으면 강강
여름 보양식. 일본 여름 보양식 뭐나? 여름에는 보양식이라기보다는 그거죠? 장어인가? 아닌데? 응, 장어. 똑같아요. 장어. 참고자. 장어밖에 안 떠올라요.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밖에 안 떠오르네. 인스타로 보내겠습니다. 아, 예. 하현동님 꼭! 인스타로. 훈2136으로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뜨니까. 음식은 1인분 요리가 어려워. 아, 맞아요. 특히 저같이 이제 업장을 해둔 사람은 더 그래. 훈이 저 처음에 속았었는데 아줌마애들 재밌어요. 리액션 효과만 제가. 아, 터물러. 그래요? 아줌마? 제가 원래 연기자 하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연기자.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은 아니었는데 한때는 얼굴이 더, 왜냐면 그걸 왜 포기했냐면 제가 원래 옛날에 그 모델인가? 모델 막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할 때, 어릴 때. 근데 모델이라는 직업 있잖아요. 근데 모델을 탔다 보니까 연기자도 있고, 아이 콧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이게 미남 미녀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 나 같은 얼굴은 어떻게 돼. 그래서 연기는 이제, 근데 연기하는 사람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좀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뭐 하나 드시지? 식사 좀 하시면서. 아, 아니 뭡니까? 다 끝나고 왔어. 미즈타키. 아, 미즈타키. 아, 미즈타키가 그게 미즈타키도 요리인가? 여러분, 미즈타키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육수 빼고 이런 거는요. 뭐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되게 잘 빼잖아요. 닭육수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일반적으로 닭육수 닭 뼈로다가 이렇게 빼 가지고 야채 넣고 먹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미스타키도 옛날부터 근데 겨울에 해야 되는데 이거. 그죠? 장어나 미꾸라지. 미꾸라지를 미꾸라지도 일본어는 도조. 도조라고 그러는데 몸을 못 봤네. 어느 지역에도 먹긴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훈이 오늘 잘 되었나요? 장인은 잘 영상 남길 테니까 좀 봐 보세요, 다니. 예, 네, 잘 됐어. 아, 대성공. 오늘 이마를 세 번 쳤어요. 아,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배고파서 그랬나? 좀 배고팠어요. 제가. 요리 유튜브 이것저것 보는데 훈이 하진 너무 맛있게 해서 보고 나서 빨리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세레데이 분. 그렇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맛있어요. 맛있는 걸 맛있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리고 이 맛이라는 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뭐 맛이 짜다라든지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똑같은 요리를 만들었는데도 진짜 맛있었다 그래가지고 막 댓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시는 거 보면은 이게 역시 사람마다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게 역시 제가 1대1로 지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여러분들이 다 그 뭐야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꼼수를 꼼수를 써요 다들. 꼼수. 요리는 꼼수를 쓰면 원래 안 돼. 제대로 맛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야채랑 대화를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맛있어져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이거 그리고 단호박 맛있다. 이게 뉴질랜드 산인가? 약간 밤 같아. 밤. 왜 물른 게 있고 뻑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뻑뻑한 느낌. 뉴질랜드 산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맛있다. 디저트. 아줌마 들어갔습니다. 예, 아줌마 지금 아 들어가세요. 예. 아 내일은 쉬시고. 아 들어가세요. 내일 쉬시라고. 예. 네. 아. 아 훈이한테서 충분히 혼남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전혀 안 그래요. 아 너무 잘하셔서. 아 예전에 꽁치 돌솥밥 올리신 거 봤었는데 카시와 고황 또 같은 말. 아 카시와는 저거죠? 닭? 닭고기? 카시와를 닭고기를 사용한 걸 카시와라고 그러는데
근데 카시와라 고항이라는 게 정확히 있는지 어떤지 모르는데 일반 여러 가지 뭐 유부를 넣는다는 여러 가지 뭐야 곤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닭 조금 잘라가지고 넣고 하는데 뭐 그 닭고기 자체가 메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닭고기 자체의 그 감칠맛을 빼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타키코미 고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간을 해가지고 짓는 법이에요. 그래서 밥통에다가 해도 되니까 그런 거는 돌솥밥에다 하는 것보다는 밥통에다 하는 게 맛있더라고. 저는 그런 맛을 들여가지고 아예 간장이랑 뭐 미림이나 이런 걸 살짝 넣어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야 한국말로 뭐라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그거는 돌솥밥은 간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먹기 직전에 간장을 뿌려서 먹는. 그 타키코미 고항이랑 좀 달라요. 이게 또 하는 의미가 다 있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설명 너무 길어지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넘기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연기는 빙의가 예? 수준급으로 가요? 빙의가 뭐죠? 빙의가 뭐지? 빙의가 뭐였지? 근데 너무 모르는 게 많나? 한국에서 일본에 약간 밀리는 경향이죠. 요즘은 매운 요리가 대세 하긴 그러니까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러니까 수수한 요리보다는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고 이런 요리들이 유튜브 쪽으로도 좀 잘 터지지 않을까? 아 매운 걸 왜 이렇게 더 옛날보다 매운 걸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사실 국내에서 일본 전쟁이는 아마 23년 전이죠. 아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일본 요리. 그리고 왜냐면 그 젊으신 분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 왔잖아요. 오히려 제 세대보다는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요즘 지금 30대 20세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알더라고 저보다. TV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니까 더 영화 이런 것도 많이 보니까 오히려 제가 공부가 많이 돼요. 가끔 질문이 오는데도 아, 제가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드라마인가 그걸 보고 아 이걸 말하는 거구나 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일본에서 한국 요리는 아 한국 요리는 인기 많습니다. 일본에서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한국 식당이 없어서 그렇지 맛있는 한식당이 있으면은 아마 다들 갈 거예요. 왜냐면 삼계탕 특히 일본 사람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요리가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그 다음에 뭐야 삼계탕 그 다음에 족발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삼겹살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한국식으로 구워먹고 그런 것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나물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전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전문점 하면 한국 식당 하시면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번에서. 밥 한 줄 가만있어. 이거 다 안 보이네 글이. 튀김 높이가 뭐 어떤 말씀하시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도 훈입니다. 아 나상훈님, 아 훈이님이네. 반갑습니다. 좋은 이름 아주. 고문자죠? 한문으로 고문자. 그걸 일본 말로 하면 이사오라고 그래요. 이사오. 이사오라고 그래요. 제가 숫자로 이사오로 쓴 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질문이 많이 오는데 훈이 일본 말로 하면 한문으로 이사오라고 그럴 거예요. 요즘 불닭 볶음면이 대세. 아 불닭 볶음면. 끝나지 않았네? 불닭볶음면은? 대세가 아니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이 튀기는 건가요? 정숙희님 어떤 질문 드렸지? 잠깐만 그 전에 답변을 못 봤네? 질문을 다시 질문 주실래요? 이거 뭐를 튀김을 얘기하시네? 뭔 얘기 했었지 내가? 한식당이 돼서도 매운맛. 아, 있어봐. 좀 남은 거 먹을게요. 팥. 팥 이거 맛있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좀 설탕 좀 적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원래 달아야 맛있는데
요즘 단 걸 좀 많이 먹어서 조금 들다르게. 야 맛있다. 이것도 이것도 팥. 아 다시마끼 자른 다음에 약간 검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란이 좀 다른 계란의 품종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계란 자체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엔 그랬는데 한국에서 할 땐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까맣게 안 되대.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달걀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게 나온 게 있어요. 그쵸? 거목해 나오는 게. 근데 아마 그게 뭐 몸에 나쁘는 게 아니고 뭐 아마 그 알 자체의 성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누가 전문가 없나? 일본 디저트 요리 많이 해주세요. 아 일본 디저트? 아 근데 일본 디저트 뭐야? 양갱 막 이런 건가? 일본 디저트 그러면? 일본의 옛날 디저트는 그러니까 와가시? 와가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일본 사람들 잘 안 먹는데 엄청 달아요. 진짜 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어마어마하게 달아.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 파는 디저트는 약간 좀 서양식이 많죠. 푸링이라든지 약간 그 일본은 진짜 그런 걸 또 잘 만들다. 푸링 그다음 뭐야 카스테라는 아닌 거고 다 거의 다 그 외국풍이 좀 많아요 지금은. 그다음에 뭐 안닝도후라든지 그런 것도 중국이죠 원래는. 근데 대신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되게 맛이 달라져요 진짜로. 그래서 왜 안닝도후 같은 경우도 그냥 싼 그 중화 요리집 가서 파는 거하고 왜 다 이게 통조림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좀 딱딱한 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만들면 되게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안닝도후 그것도 좀 번거롭긴 해요. 대신에 그 저것도 있어야 되고 에센스 그니까 좀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가 좀 있네. 점점 매운맛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란의 문제가 아니고 식히는 과정이 문제 같습니다. 아 식히는 과정? 그런 왜 그러지?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식히는 과정이 문제라면 저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저는 그냥 식힐 때 그 김밥 있잖아요. 아마 제 영상 담아가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담아가 영상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거기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식힌 다음에 너무 또 오래 두면 또 달라붙기도 쉽고 그 다음에 김발 자체의 향이 그 나무 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랩으로 싸가지고 식히든지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알아서 아니 바로 드실 거면은 그냥 풀어가지고 그대로 놨다가 드시면 돼요. 너무 오래 지나면 또 이게 다시마 갓 쏟아진 국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근데 그게 그래도 어떻게 문제가 된 거지? 불없이 하는 요리 미소 키우리 소맥 같은 여름 요리. 아 미소 키우리 소맥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대충 이제 이미지는 일단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미소 키우리 소맥 여름 되면 소면 요리 하나 해야 되겠다. 시원한 걸로. 아 계란말이 빠른 시간에 해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재영초님 조재영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검게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얘네 영업을 할 때 한 번에 말 때 한 6개씩 이렇게 말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계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는 급격히 식히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상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 없으려면 냉면처럼 되는 거야? 불 없을 수가 없어요. 소면은 불 끓여야지 한번. 그잖아 면을 삶아야 될 거 아니야. 정양님 계란말이 단면이 검게 나오는 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요즘 스킬 중에 하나로 젖은 행주를 바닥면에 깔아서 팬 온도를 낮춰가면서 최대한 노랗게. 아 많은 의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의견도 잘 모르겠는데 제 담하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전혀 생각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불을 되게 센 불로 확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예전에는 뭐 늦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아무 전혀 이상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모르겠어요. 정양님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조재영님 해신 이런 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저 모르니까. 일단은 아까 질문 주신 누구야? 까먹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고 안 되면은 다시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 다 같이. 화이팅. 홀리워터님,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다시마키처럼 계란말에 다시마를 섞는 경우 검게 변한 게 없습니다. 아 다시마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러면 다시마이 안 들어간 경우는 그렇게 되나 봐요. 아닌데. 어. 글쎄 잘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누가 계란 전문 있으면. 우엉볶음 한 바구니 했는데 3일만에 다 먹어 너무 맛있어. 아 제가 그 영상 우엉볶음 그거 맛있죠? 그거 다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상이 초창기 어릴 때 우엉볶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아 이런 걸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해도 조회수가 안 나와. 이제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오게 됐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이 우엉볶음을 만들어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근데 우엉이 그게 인기가, 우엉이 되게 뭐랄까 그 굉장히 호불호가 안 갈리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우엉을 많이 먹은 게 아니어서. 근데 일본에 와서 우엉 이제 요리하다가 일본 요리 하면서 이제 배우다가 많이 먹게 되니까. 그리고 우엉도 맛있을 때가 있고 맛없을 때가 있어요. 철에 따라서는. 맛있을 때는 진짜 맛있어요. 맛없는 우엉은 되게 맛없어. 왜냐면 그 바람 들어가지고 그런 거는 식감이. 아마 사이에 검게 변한다는 이야기는 계란말이가 팬에서 익으면서 마이야르 반응으로 갈색으로 변해 생기는 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색을 말하는 거야? 이게 좀 색이 여러 가지 있는데 봐야 되겠네. 삶은 반숙 달걀 껍질 잘 까는 훈이님 비결은요? 삶은 완숙? 글쎄요 저도 잘은 못 갑니다. 달걀은 잘 까는, 이게 한번 삶은 다음에 그 뭐야 물 다 버린 다음에 냄비채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더라고 어떠신 분들은. 그러면 그 겉에 껍질이 와 이렇게 뭐야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났을 때 한 번에 확 벗기더라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식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식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급격히 식혀야 이게 껍질이 잘 벗겨진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합니다. 태익입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지금 이게 벌써 들어가셨나? 이게 늦어가지고 이게 답장이 제가. 예, 그러니까 다시마 이제 제 계란물 한 번도 이렇게 변색이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마 이제 계란물에 다시마를 섞는 경우에는 한 번도 그렇게 변색이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없었네요. 한 번도. 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전해보죠, 나사모님. 여러 가지 한번 해보세요. 계란물만 할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식혀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의견 나오니까. 뽀핀 저는 어제 스부타 해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스부타. 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탕수육이랑 좀 다르죠? 한국이랑? 좀 뭐야 좀 단맛이 좀 덜하고 약간 신맛이 강하달까? 고보는 김밥에 많이 쓰는데 대체로 좋아하더군요. 아 고보도 저도 이렇게 많이 먹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김비랑 되게 좋아해요. 훈이아재 한국 백종원 씨 같습니다. 씻고 싸고 맛있고. 씻고 싸고 맛있고. 막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백종원 선생님이 해주니까 또 기쁘네. 그렇게 해서 큰 분하고 또 비교해 주시니까. 계란은 신선할수록 잘 안 까집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아 이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네 이거. 예전에 댓글에도 누가 다루셨대.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선하면 또 안 된다네.
후니아제 데리야끼 소스도 진짜 짱이에요. 여기저 활용법 높아요.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잘 어울리고 오늘은 볶음밥에도 넣었는데 완전 맛있어. 만들어 놓은 거 다 써서 내일쯤 다시 만들어야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꼭 만드세요 진짜. 이거는 그거는 그게 원래 여러분 그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영상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는 더 업장용으로 빼려면 그 영상에도 말했지만 그 닭뼈 닭뼈가 따로 팔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싸. 100엔인가? 이게 하나 뼈만 이렇게 붙어있는 거 살 다 발라진 거 그거 사다가 구워요.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그걸 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알려드린 그 테리야끼 타레 플러스 술 술을 이제 줄을 분이죠.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되기까지 끓인다고 상상을 했을 때 줄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술로 채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짜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넣고 푹 우리면은 그러니까 업장에서 쓰는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레시피. 근데 저는 이제 하도 쉬운 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뭐 그런 걸 다 빼고 왜냐면 집에서 그 바로 해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맛있죠? 예, 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그래 제가 한 것처럼 그 데리야끼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름 아브라를 조금씩 넣으면서 좀 그러면은 다 드셨으면 좀 더 넉넉히 만드세요. 다음에 넉넉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아브라가 들어가도 저는 다리 다쳐서 요리 못하는 중입니다. 생포도주 생맥주 포도주님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생맥주 포도주님. 10일째 못 쏘고 있는 데리야끼 좋죠. 아 못 쏘 다리 다치셨어요? 아유 좀 잘 관리하세요. 그래도 아직 젊으신가? 그래도 생맥주 포도주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이름만 딱 보면은 다들 몇 살이야? 20대, 30대, 40대 있나요? 여기 40대? 24? 아, 아주 젊으시네? 닭뼈, 즉, 부분육 만들고 남은 거, 호텔에서 육수 뺄 때 한 번에 100개 있어서 뺍니다. 아, 그렇죠. 뭐든지 육수를 빼면 다 맛있어요, 더. 단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 요즘 남편의 후님 채널에서 오늘 뭐 먹지 골라먹는 게 재미들었어요. 오약고등도 정말 2일 연속.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제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이제 기획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 이제 유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악이 되면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그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에게 이제 취미나 요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후니아 제가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갖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혹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후니아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배우고 싶은 거 유료를 만약에 하신다면 돈을 내고라서라도 배우고 싶은 거를 거기 뭐야 설문조사 아마 그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아마 갔을 거예요. 그걸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빼는 방법이 많아요. 일본 요리 같은 경우도 생선 조림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그걸 집에서 쉽게 하기는 혼다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혼다시 아니면은 혼다시를 안 쓰면은 진짜 제대로 한다 그러면 가쏘다시를 빼야 돼요. 가쏘다시만 있으면 웬만한 조림은 다 되고 웬만한 요리도 다 돼요. 그러니까 가쏘다시랑 수유만 있으면 진짜 웬만한 일본 요리 간장 베이스라는 건 다 만들어요. 다 비율이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나무 뭐 규동이 됐건 무슨 돈부리가 됐든 뭐 냄비 요리가 됐든 그것만 있으면은 그 나중은 이제 다 비율이에요. 비율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일본 요리 대신에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일일이 다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 맞춰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 중이에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재영 조재영님 아 전 60대 어 60대세요? 아직 젊으신 거죠 뭐 인생 100세 시대래잖아요 그쵸 지금 한국도 그런 말 하나요? 하여튼 건강히 60대시면은 뭐야 아 우리 형이 아니구나 우리 형이 몇 살이야? 우리 누나 아니구나
주변에 60대 되시는 분이 많이 없네요. 근데 예전에 그 손님들 중에도 굉장히 60대 되시는 분들이 말이 잘 통했어요. 훈연이는 진짜 왠지 모르게 말이 잘 통하더라고. 막난형 23, 24, 23. 아 젊다 진짜. 다 해도 되겠다 아무거나. 훈연제 스키야키 탈에 가장 맛있게 드셔본 레시피가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가쏘다시 간장 비린 설탕이 튀어올까요? 아 저는 또 타레보다는 고기예요. 고기 스키야키는요 타레보다는 고기. 타레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단짬만 되면 돼. 일본독에서 진짜 스키야키는 원래 설탕을 뿌려가지고 먹어요. 처음에 설탕만 뿌려가지고 고기만 구워서 먹는 게 그게 일반 진짜 스키야키예요. 스키야키는 진짜 설탕만 뿌린다니까요. 고기 대신에 최고 고기니까 엄청 녹죠 그냥 입에서. 그러니까 단맛만 딱 넣어주면 그 소고기 자체가 감칠맛하고 다 잡아줘요. 그 먹고서 그 다음에 이제 야채 넣어가면서 고기 그 기름 있을 거 아니야? 기름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수유 부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고기는 나중에 좀씩 첨가하면서 먹는다니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레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스키야키는 단지 이제 어떻게 먹느냐,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먹느냐, 그리고 어떤 고기를 먹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최! 초가 아니 최! 아 이게 최가 이게 맞나요? 아이가 아닌가? 최는? 초! 최! 제가 영어를 몰라서 50대 중반입니다. 주디리님. 어 50대 중반이세요? 난 주디라고 그래요. 괜히 젊게 봤는데. 아 50대도 아직 젊어요. 그쵸? 아직 제가 저도 이제 곧 50대를 가니까 같이 만납시다. 저도 20대입니다. 19. 사실 한국에서 스키야키 불고기용 앞다리살 그런 이식. 아 안 그랬죠? 어 글쎄요. 일본도 뭐 가정용으로 먹을 때나 이럴 때는 그렇게 먹지만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은 고기가 역시 맛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기가 맛있어요. 일본은 고기가 잘 나와. 훈이님 스키야키 전골 봤어요. 아 그거 되게 영상 그거 보고 되게 많이들 칭찬해 주더라고.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다들. 아 초 맞나? 초이가 최인가 이게 그 아 하여튼 뭐 상관없죠 뭐. 어차피 최네요 그럼 성. 알겠습니다. 제가 최루 읽어드릴게요. 최재영님. 그래서 근데 다들 여러분들 근데 일본 요리를 좋아하시는 거죠? 다들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 맞죠? 일본 요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붐이 뭐 끝났다 이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고 그래도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일본 요리도 점점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본 지금의 일본 요리하고 옛날 일본 요리하고 전혀 달라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훈야제를 잘. 제일린이 훈이 삼촌 미림을 생선에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예요? 아 요리에 따라 달라요 미림은. 그러니까 미림은 아 제일린님은 제 미림에 대하여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굳이 막 떠드는 것보다는 미림에 대하여라는 영상이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림통 들고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찍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조금 답변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생선을 이렇게 좀 뭐야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딱딱하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영상 한번 봐주세요. 근데 일본 요리 제일 좋아합니다. 일본 요리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일본 요리 선호도가 아니어서. 아 그렇죠. 점점 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그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매운 거를 이렇게 점점 자극적인 걸 많이 먹게 된다는 이게 맞나? 저도 이게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매운 거 자극적인 걸 자꾸 먹고 싶어 한대요 사람이. 그 모르겠어요 저 나도 이걸 알고 싶어 진짜인지. 그러니까 한국 왜 이렇게 점점 더 매운 거를 먹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그게 또 흐름인가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 막 이게 자극적인 걸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극적인 게 많이 이렇게 터진다. 대신에 그런 게 많이 터진다. 터진다. 네.
인간의 심리 같아요 다. 아 일본 요리가 특별히 좋다라는 자각은 없었으면 출출할 때 일본 요리 가능. 아 그래요? 대단한 건데 출출할 때 일본 요리가 땡긴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일본 사람 정도인데 일본 사람이 막 미소시루 먹고 싶어질 때 외국 가면 미소시루가 그렇게 먹고 싶대요. 오 제가 놓치고 지나왔나 봐요. 감사합니다. 아야 제일님님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초밥은 여전히 인기가 있죠. 아 그렇죠. 초밥이야 뭐 워낙에 아 초밥 한국에 스시로라는 게 있나요? 스시로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스시로 덮밥이나 가라아게라면 그런 거 스시로 떠오르고 아 그렇죠. 지금 가라아게도 일본은 하얗게 튀기는 가라아게가 있어요. 하얗게 튀기는 가라아게 이게 아마 그렇게 유행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거야. 몇 년 됐나? 오래됐나? 동경에 있을 때니까 한 10년? 5년? 10년? 10년? 어 근데 이게 색깔이 되게 하얗니까요 예쁘더라고. 거무튀튀하는 것보다는 저도 만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튀긴 마방 밥앙 마방이 뭐예요? 앞으로 가게는 아예 오픈 안 하실 예정이에요. 저 작년에 삿포로 갔다가 실례일까 못 들었는데 아 예 저 이제 가게를 글쎄요 현 시점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오픈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전에 제가 영상을 꾸몄지만 그 벤또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가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옛날 같은 비즈니스 방식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안 온대. 거의 이제 그 뭐야 코로나가 아직 끝나려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게 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나왔나? 그게 사람들이 와서 뭐 한국은 잘 모르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민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잘 가게 안 가든지 아니면 가게도 손님은 와야 되는데 또 와도 불안한 뭐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게 지인한테 물어보면은 계속 좀 약간 그런 감정이 좀 막 좀 복잡한 그런 감정이 좀 있나 봐요. 아브리아 님 일본 유학 계획 중입니다. 스지 핫도리와 왜 다른 학교는 정보가 찾기 힘든데 전문 학교도 네임 밸류가 중요한가요? 글쎄요 네임 밸류? 이거는 일본에 유학 오신 다음에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브리아님 어학교 다니시면서 학교에서 찾는 아 한국에서 찾는 것보다 일본 유학 와가지고 찾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더 빨라. 그리고 왜냐면 그 많은 일본인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뭐 선생님한테도 물어봐도 되고 정보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꼭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어학교를 정해야지. 어느 지역을 정하는 게 낫겠다. 오사카를 갈 건지 도쿄를 갈 건지 오키나와를 갈 건지 뭐 북쪽으로 올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잘 보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일본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스나 일본식 재료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소스 자체가 제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모노마트인가? 모노마트에 웬만한 건 다 판다 그러더라고. 아 일본 마트에서 판매하는 소스나 일본식 재료를 보고 싶다고요? 아 제 예전에 그 예전 영상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트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다른 건 아닌데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안 보셨으면 그 뭐야 일본 슈퍼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본 게 있는데 거기서 조금 소스라든지 이런 걸 잠깐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 뭐랄까요 중간중간 하나씩 나와요. 이게 왜냐면 뭐 돈가 소스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설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오코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게 영상을 이게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는 영상을 꾸미잖아요. 그러면 그걸 꾸미면은 그거를 놓쳐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놓치잖아요. 그럼 이 영상이 계속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그걸 똑같은 거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의 힘든 점이 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강의나 이런 것처럼 코스가 있어가지고 뭐 이 코스를 봐라 이 코스를 봐라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계속 영상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예전에 칼 가는 영상이라든지 뭘 이렇게 찍어도 칼 소개 영상 이런 걸 찍어도 새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과거 영상도 보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래서 칼에 대한 질문을 또 오면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계속. 그러면 또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다 보실 수는 없으니까 많은 그 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요리를 하고 싶고 후니아젠테 배우고 싶으신 분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료 사이트 유료로 하는 그 클래스 101에서 좀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만 유료로 해가지고 딱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돈도 되고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런 거를 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다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와요. 똑같은 질문이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하면은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학교 유학 준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 몇 번 이렇게 쪼잘거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서 굉장히 많이 말했던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이 이게 책하고 다르게 계속 묻히잖아요. 이렇게 묻히니까 이게 남아 있어도 그 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브리아님처럼 뭔가 이렇게 정말 묻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렇게 정보를 바로 탁 하고 갖다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아니면은 그래서 가끔은 워낙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에 직접 아니 DM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최대한 100% 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답변하는 것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여튼 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오약고동이나 주둥둥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한국사람은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재영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오약고동이나 주둥둥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 저는 외국에 나가봤잖아요. 중국도 나가봤고 호주도 나가봤어요. 근데 역시 그 나라에 맞는 맛이 있어요. 내가 호주에 있을 때는 롤이 먹었을 때 정말 맛이 없었어요. 진짜 아 이런 걸 어떻게 돈 주고 먹냐 할 정도로 정말 롤이 어느 집 가도 맛있는 집이 없었는데 이게 근데 그 나라 입맛에 맞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가게에서 이제 담당을 맡았어요. 아 그럼 나는 이제 딴 집보다는 더 맛있게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대박 날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게 맛이라는 게 여러분 예를 들어 롤 있잖아요. 롤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는 위생이 엄청 철저해요. 철저하니까 까다로워요. 그래서 법으로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롤을 말아가지고 놔두는 거는 이건 안 돼. 그래서 제대로 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 앞에 스시 카운터 같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이게 밥이 그래서 알았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맛이 없었던 거야. 이게 주문을 하면은 바로 말아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이거는 내가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던 초밥을 만들면 이게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역시 그 옆집보다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장사라는 게 내가 먹고 맛있다고 느껴야 되는 것만도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걸 먹기 때문에 그게 또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동물이라고 했든 뭐 우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혹시 일본에 와서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 규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규동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만들어요. 원래는 일본 같으면 좀 맛을 이렇게 할 텐데 최대한 그 레시피를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만들었어도 최대한 실패가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그나마 맛있다고 많이들 해주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일본에 와서 먹었을 때는 좀 짤 수가 있다든지 달 수가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실 때 제가 만약에 혹시나 레시피를 만들어 드렸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세요. 조절을. 그러니까
그 한국분이면 한국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맞추시면 돼요. 그 굳이 그거를 그 일본의 맛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갓소다시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요리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간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경험을 하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또 생야채를 안 먹는 나라예요. 생야채를 샐러드를 잘 안 먹는 나라에서 생파는 그냥 뜯어서 잘 드셔. 그 매운 거를 생파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식문화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랄까 대신에 그거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맞추시면은 충분히 맛있게 이게 왜 이래?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뭐 돈부려서 다 이거는 이 맛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단맛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좀 응용을 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계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한 두 개 정도 풀어서 넣으신다든지 국물을 좀 적게 한다든지 많게 한다든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요리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민감해요. 뭐가 민감하다고 했지? 정양님 이게 어떤 질문이었지? 한국은 민감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다 말았냐? 잘 모르겠네. 다시 대합시다 이거. 생맥주 저는 덮밥 소스로 밥 한 그릇 뚝딱. 하여튼 제가 만든 덮밥 소스 뭐 니쿠자가도 그렇고 제가 만든 영상 그런 거는 간장을 쓴 거는 대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간장 염분이 조금 있긴 다른가 봐요. 일본 간장이랑 한국 간장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그거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쓰시면은 진짜 맛있는 일본 요리 간장 베이스로 된 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형님 하이요. 별빛님. 별빛님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코로나 예보가 심한가 보네요. 오늘도 답변 너무 감사해요. 근무 중이라 라이브 놓치고 녹방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항상 진솔한 영상 잘 보고 계세요. 머리사람 응원할게요. 오늘도 라이브 수고하셨어요. 삼촌. 아 들어가세요 제일리님. 들어가세요. 그 미림 영상 보시고 화이팅.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전 영상 봤어요. 에어프라이스 있습니다. 모노마트 같은 거. 아 모노마트가 많이 아 일본 유 제품 많이 팔죠. 아 온라인에 다 있어요. 훈여제가 빅네임이 되면 콜라보 영상도 되려나요? 에? 포도주님하고 뭐 한다고 같이? 되겠죠? 다 됩니다. 인생에 안 되는 게 없어요. 검색의 생활화.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게 이게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인간이 누가 대신 해주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를 누가 대신 해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게 요소가 크거든요.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음식점 가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요리 먹기 위해서는 뭐 똑같이 만들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집에서 이렇게 누가 만드는 것보다는 이 원래 음식점이라는 게 뭐 분위기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사람과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요리만 봤을 때는 그렇게 굳이 어려운 거를 이제 업장에서 만들어주니까 가도 돈을 내고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를 요즘에 특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검색하는 것도 일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딱 이렇게 아까도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에 다 있어도 제가 이거 그걸 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원래는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훈이아제에 이렇게 뭐 라이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빨라요. 제가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기보다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근데 정말 제가 설명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웬만하면 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귀차니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귀차니즘 되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교육업에 있는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무 잘하는 중복 내용 어떤 분에게는 새로운 내용 교육사업의 숙명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이게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 그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있듯이 딱 대신에 그 안에서 이제 그걸 달성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도쿄 어학원 등록한 상태 마브리아님. 아 도쿄 가시면은 저는 코엔지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나카노 맞나? 까먹었는데 나카노하고 코엔지라는 데 전 처음에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 가면은 혹시 한번 들려보세요. 코엔지 후니아제 그 정교음이 담겨있는 코엔지가 되게 좋아요. 코엔지도
조그만 그런 좀 뭐야 좀 독특한 가게들도 많고 분위기도 괜찮고 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자그마한 시장도 있고 시장이랄까 자그마한 게 막 이게 노점상 이런 거 지금 모르겠다 막 바뀌어가지고 어쩌지 모르겠는데 화이팅입니다. 훈이한테 서현이 요즘 가장 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 서현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아 오늘 한 거 맛있다는데 이거 올리브 이거 꼭 진짜 드셔보세요. 서양 요리 맛있는 게 있었나? 저는 기본적으로 서양 요리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일본 요리 아니면은 한국 요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중식도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중식도 맛있긴 맛있는데 좀 뭔가 물리는 것 듯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라이브 본을 그대로 스트리밍 소스 그대로 공개했었는데 스트리밍 본을 비공개라 하거나 따로 공개하고 기존 판은 편집해서 공개해주는 게 더 이건 다른 유튜버들도 하는 맞아요. 이게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플로다가 라이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직 하는 방법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유튜브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네. 예전에 승화아빠인가? 승화아빠님 있잖아요. 그분 것도 많이 보고 제가 요즘에 공부를 했어요. 다 본 건 아닌데 가끔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그분이. 근데 뭐 요리가 됐든 뭐 그렇게 라이브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놓잖아요. 근데 그게 그 자막 뜨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게 그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찍어야지만이 편집도 다 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도 혼자 다 하는 건가?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이게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네.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야. 이것도 또 편집을. 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좀 보긴 편하죠, 그죠? 보시는 분들이. 하여튼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봐주시고 지금 준비하는 게 좀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요. 왜냐면 그 클래스 101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빡세네. 대부분의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엄청 꽝입니다. 아 그렇죠. 원래 음식은 향이랑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냉장고 조림 찜류도 아 그렇죠. 조림 같은 경우는 약간 식혀서 먹는 그런 것도 있죠. 특히 아시아에 냉장고에 있긴 일부러 넣는 음식이 많다. 아 그렇지. 아 모르겠네. 양식 근데 따뜻하게 먹는 요리하고도 차게 먹는 요리가 따로 있으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질문 아니고 의견이었습니다. 아 예 정양님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돈 아마 그 편집해 주시는 분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분은 되게 간단하게 보지만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도 그냥 라이브를 해가지고 뚝딱 잘라가지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노력을 많이 한다. 승화아빠님 재밌대. 그분 진짜 재밌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대단해. 저 말고 다른 분들 콜라보. 아 콜라보요? 콜라보 누가 있나? 예전에 그 뭐야 키마그리 쿠크인가? 키마그리 쿠크 그 친구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뭐야 답장이 안 오네. 같이 하자 그랬더니 역시 대물은 달라. 대물 대신맨이 필요해. 훈이님 인스타 팔로우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주디님 감사합니다. 팔로우 이제 인스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한 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인스타도 굉장히 의외로 이게 여러분들 인스타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의외로 또 빡세대요. 그죠? 한호진님 그만 가겠습니다. 아 들어가세요. 정성을 아 그럼요. 답변은 다 드려야지 최대한. 하여튼 뭐 제가 감사합니다. 승아빠 아 저도 몇 시야 지금 너무 많이 떠들었다. 또 오래 안 한다는 게 자꾸 제가 좀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주무셔야 되니까. 승아빠 유튜브 짬이 대단하죠. 아 대단해요 그분. 승아빠 최근에 라이브 하시다가 스트레스 폭발해서 당분간 라이브 중단하실 바람에 그분의 스튜디오에 방송용 세팅 다 해두신 상태고 본방은 직접 편집하고 보라만 일상 채널은 편집자분이 해주십니다. 아 이게 스트레스가 있나? 굉장히 재밌게 하시던데. 승아빠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찍은 거로 편집해서 유튜브를 올리셨군요. 아 다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훈이야 제가 그냥 구닥다리 방법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니고 트위치에 올립니다. 아 트위트 인스타그램 아이디 뭐예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니 도도한 남자님 제 영상 훈이라이프에 아 안녕하세요 훈이라이프 훈입니다 하잖아요 영상에 절 처음에 그 위에 여기 올라가죠 그겁니다 훈훈 236 영상 보실 때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도도한 남자님 일부러 장난치는 거지 요즘 느끼는 건데 라이브로 유래하는 건 꽤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강심장인가 맞나 왜요? 승희 아빠님은 하루는 편집하는 날 잡아도 그날은 하루 종일 편집하고 더빙하시더라고. 아 대단하네 역시. 특히 구독자 시청자 많을수록. 아 카네코 씨, 카네코 그 친구가 하, 내 연락을 진짜 3년 전이랑 비교하면 초거물. 그렇지. 키마그레는 너무 대기업이야. 훈이아진이 얼마 전에 훈이아진 알게 됐는데 어떤 채널인가요? 아 제 개인 채널이에요. 개인 채널. 개인 채널이 따로 있는데 거의 몰라 그건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건데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좀 중단한 상태인데 그냥 제 채널이에요 제가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뭐 다른 채널 본다든지 그렇게 쓰는 제 채널 극히 개인적인 채널 요즘 가끔은 식재료 가져오는 수준이 너무 가격 폭발임 누가 가격 폭발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포도전님? 진짜 제자 사담아주세요 이정훈님 안녕하십니까 제자는 이제 졸업했습니다 키우는 거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박재상님 안녕하세요 일본 가겠습니다 박재상 오늘 강의 올... 에? 아 이정훈님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제자를 못 삼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제자를 키울 지금 여유가 없어요 진짜로 옛날 같았으면 해볼 텐데 뽀삐님 그래도 구독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구독을 해주시니까 또 감사 테이모드포님 키마르코코 카메코시 식재료 가격폭발 아 키마그레 그분은 뭐 대단하죠 저번에 그분은 세컨드 채널이 몇십만인가요? 세컨드 장난 아니에요 세컨이 장난 아니야 세컨이 보통 일반적인 대물급이야 대물급 그러니까 저번에 세컨에서 뭐지 그 지분 자신의 그 자동차 마세라티인가 그거를 이제 조금 그냥 만작거리는 영상인데 그게 뭐 몇십만 조회수 나오고 막 아 진짜 이거는요 유튜브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는 다른 세상이야 그 사람이 자신의 고급차를 마세라티를 조금 그냥 깨작깨작 만지작거린 게 뭐 몇십만 나온다니까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거 만진 게 백종원 선생님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은 그것도 세컨에서 세컨에서 키마리 쿠쿠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사람이 조회수 자체는 아마 톱 들지 않을까요? 톱 몇 안에 들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예전에 그 얘기 나온 것 같아요 톱 몇 대 들어야 되나 세계 하여튼 건물이에요 구독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뭐지 무슨 비결이 있나 그 사람은 박대장님 준비 중이신 강의 기대 중입니다. 기대 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대장님은 그럼 그 답변하셨나요? 어떤 걸 배우고 싶다고 배우고 싶은지 좀 궁금하다. 여기서 물어봐야 돼. 무슨 100만 원 호가는 생선 가져서 조금 먹고 열심히 주러 간다니까 너무 그래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할 건 다 하고. 뭐 그럼 뭐 7년인가 8년 했나 이 사람도? 굉장히 쭉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부터 낚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선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 채널은 뭐 거의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오래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조회수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은 더 올라가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뭔가 좀 수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고급 차 조금 꼼지락거렸는데 어떻게 그 백종원 선생님보다 많이 나오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유튜브가 일본이 인구가 많아서 그러나? 아 그것도 있겠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다 끝났나?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겠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가야 되겠다. 저. 아, 맞았죠. 설문조사하고 왔어요. 간단한 일식, 가정식. 그 손님 대전 뭐. 간단한 일식? 가정식? 근데 여러분들 그 돈을 내고 배우는 거예요. 돈을 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배우고 싶은 분들만 등록해 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돈을 허투루 쓰고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이라면 제가 오히려 어떻게 편해요. 왜냐면 중급을 가리키게 된다면 제가 공개할 수 없었던 레시피라든지 이런 거를 공개를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유료급이라, 이건 진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되게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장용이거든요? 업소용.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근데 그쪽 플랫폼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초보에 좀 가까운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걸 만약에 원한다면 거기에 맞추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돈을 내고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유료급 레시피를 가르쳐드리면 그나마 그 레시피 하나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거랑 뭐 이렇게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 대신에 그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제 강의를 다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높게끔, 뭐 중급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뭐 해준다든지 뭐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간단한 것만 한다 그래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그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설문조사 결과 나오면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하여튼 SMC님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만, 아 그 사람 서양 사람들도 많이, 그 사람은요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댓글을 봤을 때는 영어가 예전에 몇 개 많이 있었는데 글쎄. 아 수고하셨습니다 뽀삐님. 아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수아 가야죠 이제. 펴있어요. 이미 거기서 가야 될 분도 있고 만료도 있어요. 아 박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클래스 101이 다른 그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내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그냥 보고 흘리는 게 아니고 정말 돈을 내고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걸 해도,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돈을 내고 헬스를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똑같은 걸 해도, 역기를 들어도, 집에서 역기만 하면 되는데 뭐 기계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분도 있는 것 같고 좀 얼마 열정 있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쓰고서라도 배우는. 하여튼 와, 너무 많이 길었다. 자 알았습니다. 가야 되겠다 이제 진짜로.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말고 나중에라도 하신 강의 돈 내고 볼 수 있는 거. 글쎄 모르겠네요 지금. 하여튼 요거는 강의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쪽은 그거는 돈만 내면은 그게 3년 동안인가 계속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 제가 만약에 그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에서 언제든지 이제 등록만 하면은 볼 수가 있게끔 되나봐. 실망 두 번째 하면서 좋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제 이름을 다 성함을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마지막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휴. 자 그럼 쉬세요. 저도 이제 빨리 들어가야겠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언제 훈이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겠습니다. 일단 한 주에 한 번 두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